줄여서 이제 IPC 그렇게 약자로 IPC 이렇게 얘기합니다. Inter Process Communication,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고 하죠. 이제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는 좀알것 같, 아실 일이라고 보고요. 이두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이두 프로세스 간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개발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단순한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어떤 다른 어떤 바이너리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행 시간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가기도 하고 여기로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일이 꽤 많을까요? 예, 종종 있어요. 근데 특히 언제 많이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제 PC에도 V3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V3 같은 거 이런 거 실행을 해보시면, 요거 이제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시면 V3 화면이 이렇게 실행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V3에서 메뉴를 보면 뭐 실시간 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실행하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랑 있고, 이렇게 눈에 뭔가 보이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죠. 자업관리자를 통해서 보시면 이 V3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되게 여러 개가 떠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있죠. 여기서 V3 트레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그게 이거고요. 여기 요거고요. 실제 V3 라이트는 이거예요. 이게 진짜 그 실시간 감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실시간 검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가 이제 들어갔지만은, 실시간 검사 같은 걸안 하겠다 이래 버리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뭐가 어떤 프로세스가 도우냐, 이제 그거에서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요걸 안 하게 돼 버리면. 어쨌거나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한 여러 개가 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트레이 이렇게 있는 거 따르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따르고, 그다음 서비스에 가보면 V3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 요거 있죠? 이게 진짜 이제 그 실시간 감시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V3 같은 경우도 결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작업 관리자는 좀 닫아줄까요? 그러니까 V3 같은 경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여기, 아이고, 트레이 부분 있죠? 아니, 좀, 글씨가 좀, 그러네요. 트레이 부분이 있잖아요. 트레이 부분.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표현해, 보여주는 이제 툴이, 그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눈에 뭔가 보여주는 UI 부분이 있겠죠. 아이고, 이게 좀 컴퓨터를 오래 켜놔서 그런지 이게 자꾸 펜이 너무 예민하게 동작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UI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얘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이제 별도의 서비스 프로세스로 동작하는, 서비스 프로세스를 동작하는 이제 서비스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지금 하나, 둘, 이게 세 개가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실시간 감시라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레이에서 이제 얘가 이제 뭐 업데이트 검사한다든지 뭐 내지는 등등등 이제 간단한 트레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제 이걸 실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행돼 있으면 이제 화면에 이제 프로그램 뭐 간략하게 검사할 거냐고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메뉴 같은 거 띄워갖고 실시간 감지 온오프하면 이게 이제 동작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작을 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뭐 이렇게. 결국 프로세스 이, 그럼 이 프로세스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IPC예요. 그러니까 IPC 구현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네. IPC 프로세스 간의 이런 통신 기법에 대해서 구현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딱두 가지예요. 뭐, DD니 뭐니 옛날 기법들 뭐다 필요 없고요. 그거 요즘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공유 메모리 아니면,
이거 아니면 소켓이에요. 공유 메모리 아니면 소켓 이두 가지로 구현하게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구현하면 이세 가지가 다 종료되도록 하고 뭐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거는 이제 앞서 그 동기화 부분에서 배웠으니까 좀, 예. 그거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방법은 두 개예요. 공유 메모리 아니면 소켓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 메모리를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어느 때 이걸 쓰고 어느 때는 소켓을 쓸 거냐? 소켓이라는 건 뭐냐면 TCP/IP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해당되죠. 그럼 내 PC 내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아 이걸 왜 이걸 해야 될까? 아 이게 이제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공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 PC 내부에서 나 혼자 콘솔, 그 모니터 화면 보시고 거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A와 B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내 PC에 있는 A와 원격지 PC에 있는 B 간의 통신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굳이 여기 안 두고 여기다 같이 둬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확장성은 좁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 메모리는 네트워크로 확장하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예. 그 대신 소켓은 네트워크 확장도 되고, 뭐 PC에서 자기 혼자 그거 써도 되고, 뭐다 돼요. 이건 예제를 좀 통해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 맞는데 문제는 뭡니까? 바깥으로 이런 정보가 뚫려야 되죠. 보안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장점은 또 뭐냐? 예를 들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원격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럴 때, 그러니까 V3 라이트 지금 제 PC에 있지만 이걸 무슨 원격에 무슨 서버 같은 걸 만들고 여기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관리 인터페이스는 여기 집중돼야죠. 그러면 이제 IPC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소켓을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이걸 할 거냐, 이걸 할 거냐, 여러분이 생각 잘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걸 많이 이용합니다. 공유 메모리를. 특수한 경우에만 네트워크로 대체해서 소켓으로 하기도 하지요. 일단, 모양새를 좀, 결과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제 쉐어드 메모리 예제인데, 이 예제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쉐어드 메모리 어드레스가 뭐 어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번더 실행할게요. 두 개를. 어드레스가 뭐 여기 다른 주소가 나왔죠. 그래서 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라고 글씨를 이제 뭐 이제 텍스트 뭐 이래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입력하면 이쪽에도 가고.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반갑습니다. 마치 무슨 채팅 프로그램 같죠? 예, 채팅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지금 채팅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를 문자로 전달했으니까 채팅처럼 보이는 거죠. 뭐 이거 파일을 전송하셔도 되고 다른 어떤 구조체를 뭐 전달하셔도 될건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세스 두 개가 지금 여기에 관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고민해야 될게 동기화 문제가. 이때 뭘로 동기화해야 돼요? 뮤텍스 갖고 하셔야 돼요. 크리티컬 섹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전에 좀 보고 합시다.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핵심 원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를 하나 실행하잖아요. 그럼 메모리는 유저 모드 메모리가 있고 커널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이 메모리 중에, 여기는 이 뒤쪽 커널이라고 우리가 못 써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제 얘랑 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물리적인 메모리 있잖아요, 여기, 이거. 요 메모리 하나가 있겠죠? 예. 아이고. 이 물리적인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모리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1번이 여기다가 안녕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안녕 쓰고 나서 어떤 이벤트를 세트했을 때 얘가 이벤트를 갖다 어디선가 웨이트하고 있다가 뭐 이벤트 세트되면 그때 가서 이제 리드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뭐 나와요? 안녕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안녕이란 문자를 전달할 때 여기에다 써준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벤트를 세트하면 얘가 이벤트를 웨이트하고 있다 받아서 그때 읽으면 되고. 같은 방법이에요. 얘도 여기다가 그러면, 그럼 너도 안녕? 뭐 이래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여기다 라이트하고 그걸 얘가 이제 여기서 리드하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상 메모리를 쓰게 되면 이 4GB 메모리 공간이 프로세스마다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메모리가 겹쳐서 되게 못해요. 그게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OS가 서로 메모리가 충돌나서도 안 돼요. 근데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특정 메모리 영역을 서로의 프로세스가 공유해서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래서 이제 공유 메모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동기화를 하는데,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메모리에 쫓아가면 이게 나오는데, 여긴 커널 메모리 이동 못하잖아요. 근데 OS의 힘을 빌어서 이쪽하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를 여기서 어떤 포인터를 할당하면 이걸 통해서 여기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코드를 좀 보면, 이제 핵심 코드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뮤텍스 들어가 있고, 지금 핸들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매핑 핸들인데, 그러니까 이맵 핸들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그 결국, 그러니까 이쪽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권한, 핸들, 파일 형태로 추상화돼서, 그리고 그 핸들에서 뽑아낸 어떤 포인터. 예. 그 중요한 건 뮤텍스는, 아, 중요한 게 아니라 뮤텍스는 이제 동기화, 프로세스 동기화 때문에. 이벤트는 프로세스 종료, 프로그램 종료, 이거는 이제 리드 이벤트. 이걸 초기화할 때 뮤텍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을 줘야 돼요, 이번에는. 그죠? 왜냐면 프로세스 두 개가 서로 동기화 맞추려고 그러면 이름 틀리면, 이름 없으면 그 똑같은 거못 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요. 그 다음 리드 이벤트도 이름을 또 줘요, 이렇게. IPC, 리드 셔어드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핵심 코드가 어디 있냐면 APP 클래스의 Initialed Memory죠. 그럼 첫 번째가 1번이 뭐냐면 Create File Mappi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파일을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핑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 파일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그 이것과 이제 관련된 얘기가 이제 1038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 Create Mapping File. 그이두 함수가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코드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파일 핸들을 인자로 줘서 예. 그 보안 속성 어떻게 주고 뭐 보호 모드는 어떻게 되는데 메모리의 최대 크기, 최소 크기 뭐 이런 걸 이제 명시를 해 주는 거죠. 예. 그 이것과 관련된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103 1038페이지에 해 놨죠. 그 맵 오브 뷰 파일 뭐 요것도 이제 해놨고요. 근데 이거에 이제 구체적인 코드 상에서 이제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얘 핸들 밸류 값이 인밸리드 핸들이에요. 이래 버리면 파일을 뭘 파일 매핑을 할 건데 파일이 핸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매핑만 하는데 뭐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인자로는 보안 속성은 이제 상속받더라 했고 페이지 리드 라이트 이 모든 권한이죠. 읽기 쓰기 다 하겠다. 크기는 뭐, 이제, 요게 아마 2 나올 거예요. 유니코드 썼으면은. 뭐, 그냥 2, 5, 6바이트 정도 되겠죠. 그죠? 그 파일 매핑할 때 여기다 마지막에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이제, 커널 오브젝트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제, IPC 테스트, 셔어드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줬어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파일 매핑을 생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매핑 파일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이미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라? 열어라 이거예요. 그냥 이 이름 가진 놈 열어라. 접근 권한은 전부 다 달라 이거죠. 읽기 쓰기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열어 달라. 어쨌든 이걸 이두 개가 리턴하는 건 오픈 파일 매핑을 하든 크리에이트를 하든 어떤 핸들을 리턴해요. 그냥 결국 이 핸들이라는 건 뭐냐? 이 핸들이라는 건 뭐냐? 그 여기 있죠, 요거. 이거에 대한 핸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근데 저기는 커널 영역 쪽이잖아요. 그 저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 핸들을 만든 다음에 저 핸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인 어떤 포인터 변수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T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파일은 파일인데 이 파일이 뭘로 추상화됐다? 메모리로. 그래서 이 메모리에다가 여러분이 라이트 하잖아요. 그럼 이 파일에다가 라이트가 일어나요. 그럼 이 메모리를 리드하면 이 파일로부터 읽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추상화됐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메모리, 어떤 파일, 매핑 파일을 메모리로 추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 메모리에다 대고 여러분이 리드하거나 라이트하면 어디로 간다? 예.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포인터가 있는데 그냥 변수 배열 선언하듯이 선언했는데 거기다 라이트를 하면은 여기에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가 어떻게 되냐? 뭐 되게 간단해져요. 결론, 아이고, 어머나, 한참 확 돌아가 버렸네요. 에헤이. 예. 코드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이런 거 이제 의미는 아셨을 거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매핑에서 요거 이제 맵뷰 파일 뭐 요걸 함수를 쓰셨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이제 언맵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언맵이 메모리 매핑 언맵핑 했으면은 핸들 닫아두시고 그리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얘가 또왜또 속을 새길까요? 예, 아유 이게 이렇게 속을 새기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장비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닫아주셔라. 그럼 핵심 코드는 어딨냐? 이제 뭐 이거 이제 이니셜라이저에서 셔드 메모리 초기화 한 다음에 그다음 뭐더라? 예, 스레드 돌리고 있어요. 그럼 저 스레드가 쫓아가서 코드 보면은 별거 없어요. 또 wait for multiple object 함수 이용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된 거냐, 예? EXIT 이벤트냐, 리드 이벤트냐. 만약 리드 이벤트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리드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그때 이게 이제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shared 메모리에서 정보를 읽는 코드는 그 메인 함수 쪽에다가 C 메인프레임 함수 쪽에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쪽에서 C 메인프레임 함수를 호출하면 될 텐데. 그거 직접 호출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럼 거의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MSDN에. 그 C, 그니까 메인 프레임 클래스가 보통 C 프레임 윈드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잖아요? C 메인 프레임, 그죠? 근데 이런 MFC 클래스들이 그 MSDN 찾아보면은, 멀티 스레드를 고려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거는 지금 스레드 함수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안 하고 그 C 메인프레임 오브젝트에 뭐 멤버 함수 뭐 예를 들면 A다 그럼 얘를 바로 이렇게 콜하셔도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얘 콜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멀티스레드에 대해서 C 메인프레임 클래스 접근할 때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 그럼 직접 호출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거 직접 호출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메시지 만들어갖고 보내주세요. 이거 이제 사용자 정의 메시지 만드는 거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면 메인 함수 쪽에서 뭐 이제 이런 게 돌겠죠. 이 함수가 호출이 될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 핸들러가 동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그 셔드 메모리에 읽는 내용 읽어다가, 예, 리스트 박스에 내 화면에 넣어주는 거죠. 이 코드, 문제 날 가능성 많아요. 그렇게 직접 호출해버리시거나 이래버리면. 예? 그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샌드 하는 부분도 그래요. 그 샌드 하는 부분 코드도 별게 없어요. 그니까, 뮤텍스 가지고 락을 건 거죠. 그러니까 1ms까지 웨이트가 걸었다가 만약에 1ms가 아니라 1000ms 그럼 1초 동안 안에 여기 진입 못하면 그냥 강제로 진입해버려요. 그냥 리턴해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건 뭐냐면 이벤트를 세트하겠다. 이거 뭐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이벤트죠. 이 이벤트를 그냥 세트할 건데 뭐한 다음에 이 문자열에다가 어떤 내가 이제 입력한 문자열을 라이트 해주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벤트 세트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요. 왜 기다렸냐? 다른 이벤트, 수신 이벤트 받는 애가 그거 받아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리셋하려고. 그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두개 갖고 했는데요. 두개 갖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 개를 띄우잖아요? 세 개만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세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요게 다 돼요.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리셋도 무슨 리셋이냐면은 매뉴얼 리셋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잘 찾아보시면. 매뉴얼 리셋으로 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벤트 만들 때.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뮤텍스는 어떠냐 프로세스 동기화하려고. 하여튼 뭐 요렇게 이제 해서 뭔가 문자를 전송하도록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생긴 건 이제 핵심은 이제 주요 코드는 다 설명이 된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주요 내용은 충분히 이 정도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뭐 대단히 막 어려워 보이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쓰는 방법도 맨날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할 거냐. 그러니까 소스 코드 레벨에서 잠깐 보시면. 매번 코드가 항상 똑같아요. 보면은 여기 뭐 이벤트 핸들 만든다. 거의 진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게 되죠. 뭐 이런 거 카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 생성자 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셰어드 메모리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초기화하고 초기화 실패하면 이제 종료되도록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스레드 돌리죠. 이거 뭐? 예, 그 셰어드 메모리에 누가 뭐 라이트 했으면 그거 라이트한 이벤트 감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스레드죠. 그래서 처음에 뭐해라? 매핑 파일을 만들어라. 그 이름을 줘서 반드시 만들어라.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 이미 있다. 그럼 얘기가 두 번째 실행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냥 오픈해서 열면 되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핸들을 기준으로 실제 메모리로 매핑해라. 예, 그래서 메모리로 되면 이제 그 핸들이 메모리로 추상화되면서 여기다 대고 이제 리드라이트 하시면 되겠다. 따라서 함수는 핵심은 두 개다. create file mapping 혹은 open file mappin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예, map view of file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EXIT 인스턴스에서는 이제 그거 다 언맵 해주시고, 핸들 닫아주시고 그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shared memory 쪽그 리드, 이벤트 리드하는, 리드 이벤트 수신하는 셀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세요. 사용자 정의 메시지 만들어서 보내는 스타일로 구현하세요. 그 지금 대화 상자 같은 데 보면 제가 이제 사용자 정의 메시지 뭐 이렇게 구현해 놨거든요. 아이고. 예, 여기 보시면 구현을 메시지 맵이 어디 갔나요? 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그 지금 아까처럼 정상 동작하지 않게 그럼 이거 좀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C shared MEM demo DLG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스레드에서 여기서 이제 얘가 요거 요 오브젝트잖아요. 대화 상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제가 직접 호출하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이러시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 이거예요. 포인터 p main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타입캐스트를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afxcat main인데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주석 처리하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래버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p main에다가 on receive event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널, 콤마, 널, 뭐 0, 0, 0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그 직접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또 프로텍티드 멤버로, 아, 메시지 핸들러라고 제가 프로텍티드로 넣어놨나 보네요. 좀 잠깐 바꿀게요, 임의로. 아,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걸 잠깐 임의 접근하기 위해서 퍼블릭 멤버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버리면, 그럼 스레드가 지금 두 개가 하나, 그 메인 스레드 요거랑 이제 이게 문자를 내가 라이트하면 여기서 리시브해서 이벤트가 딱 잡히면 이벤트 웨이트하고 있다가 그 스레드 그 이벤트 그 함수 리턴하면서 이제 여기 쓰겠죠. 그 이걸 쓰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잘 써졌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대화 상자 기반이라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해보면은 지금 운 좋게 산 거예요. 대화 상자 기반이라 좀 살았을 수도 있고요. 이게 SDI 기반으로 만들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하셔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이게 맨날 죽으면 좋은데요. 그렇지도 않고요. 어쩌다 죽거나 이러기도 하고요. 하여튼 희한해요. 그러니까 진짜 상상하기 짜증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기다가는 제가 한 줄로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예,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멀티 스레드에서
C 메인프레임이든 뭐든 MFC 그 뷰나 뷰윈도우나 이런 데 객체 접근할 때는 항상 사용자정의 메시지 만들어갖고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뭐 충분한 설명이 된것 같고요. 그다음 그 아까 그 소켓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얘기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맨 뒤에 나오는 소켓 채팅 예제거든요. 그 채팅 서버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얘가 이제 서버가 이렇게 실행이 돼 있고 저기 가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하나 또 실행을 할게요. 그럼 얘가 클라이언트예요. 그럼 얘는 서버고 그럼 내가 여기 가갖고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저기를 안 해놨네. 아이고 그냥 종료가 되도록 해놨네요. 뭐 이렇게 된거두개 띄우죠 뭐. 서버 따로 있고 클라이언트가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안녕하세요 이래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샌드 했다 그러면 이게 서버로도 가고 이쪽 클라이언트로도 가고 그러니까 얘가 채팅방이고요. 여기 들어온 유저 두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지금 뭐 이렇게 샌드하면 이제 포트 번호가 틀려지고 뭐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서버 저 여기다 놔두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이걸 받아가셔가지고 이걸로 채팅하면 채팅 잘 돼요. 이걸로 채팅해도 돼요. 채팅 직접 구현해도 돼요. 괜찮죠? 예,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 서버 이런 하여튼 뭐 지금 구현된 거나 이 모양이나 IPC 구현한 거나 거기서 거기죠. 생긴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셰어드 메모리 쓰게 되면 이제 지역적으로 한정 그 PC 내부로 한정되는 거고요. 이제 소켓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원격지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정보 전송이 되죠. 그러니까 필요 어느 걸로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소켓을 쓰게 되면 네트워크와이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TCP/IP 그 프로토콜이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뭐 그렇죠. 아무튼 그렇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IPC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1044페이지에 그 참고 같은 데다 이제 다른 기법 얘기가 좀써 놨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DD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RPC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요거 두 개는 이제 거의 안 써요. 이거는 이건 안 써요. 근데 이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은 지금도 이거는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지금 이걸 설명하기는 이 책의 범위를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소켓, 이걸 덤으로 이런 게또 대체할 수 있다. IPC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셰어드 메모리에서 결국 프로세스가 뭐 A, B 이렇게 있으면 어떤 메모리를 여기서 한쪽에서 리드, 뭐 라이트 하면 얘가 거기서 리드해라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제가 메모리 갖고 했죠. 근데 아직 안 배웠는데 이 메모리 말고 막 레지스트리 있죠. 예, 이거 갖고 하셔도 돼요. 잘 돼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자주 읽고 쓰는 건 메모리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성능도 꽤 좋아요. 뭐 이런 걸 갖고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한 방법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구현도 해보시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립보드 아시죠? 여러분 저 클립보드 예, 이거 안 쓰시는 분 없을 거예요. 클립보드가 뭐다 이거는 아주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과입해 보면 맨날 컨트롤 A, 그죠?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전체 선택. 이건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복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때 저장되는 게 클립보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워드 같은 데서 뭐막 이렇게 문자를 드래그 한 다음에 이걸 계속 복사해서 뭐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면 여기 글씨가 싹 그대로 써지잖아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옮겼으니까요. 이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고 볼만해요. 그런데 이러한 클립보드를 이용하는 코드 내용이 워낙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참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예제를 이걸 만들었는데 이 예제 자체가 굉장히 아주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써요. 지금 이제 뭐 예제를 잠깐 동작한 걸좀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뭐 텍스트 스트링 이렇게 쳐가지고 카피 투 클립보드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모장 같은 데 가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가서 제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드 프롬 클립보드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클립보드를 다룰 일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여러분 프로그램 내에서 복사하고 뭐 이런 거 지원돼야 되겠죠? 그 핵심 코드가 뭐냐면은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요. 이제 클립보드에서 카피를 한다. 문자를 클립보드로 보낼 때 처음에 해야 될게 뭐냐? 클립보드 연다 cc.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을 한다 이거예요. 그 초기화해서. 근데 여기서 글로벌 얼록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malloc하고 비슷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요즘은 글로벌 얼록 이거 안 써요. 버추얼 얼록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 프로그램들하고 호환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이거를 지금 써요. 클립보드 쪽은. 옛날 어플리케이션들하고 호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걸 열었다가 거기 락을 하잖아요. 락을 하는 순간 이제 예를 들면 가상 메모리만큼 중에 어느 부분을 이만큼 할당해서 락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딱 글로벌 메모리에서 포인터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거기다 대고 문자를 써요. 여기다. 그럼 여기에 써지겠죠? 그죠? 그쵸? 그 다음 이제 그 메모리를 언락을 한 다음에 현재 클립보드로 지정된 어떤 메모리 있죠. 거길 비워버리고, 그 다음 이 데이터를 여기다 세트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립보드 데이터가 이거다,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순서가 항상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 글로벌 얼록함, 그러니까 클립보드 열고 두 번째로 글로벌 얼록 함수 이용해서 복사할 문자에 저장된,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하시고요. 그 다음 락 해가지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정보를 쓰는데, 클립보드에 이제 기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싹다 지워요. 여기 3번이면 이게 4번 정도 될 거고, 그 다음 이게 5번. 요걸로 이제 세트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set 클립보드 데이터의 첫 번째 인자로 여기 형식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는 게뭐 문자열도 있지만, 이미지도 있죠? 비트맵 이미지 같은 거, 이게 저기 뭐냐, 모니터 화면 캡처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죠. 그 다음 저 그림판 가지고 일부 영역 그림 복사해서 딴데 붙여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형식을 직접 만들어서 등록할 수가 있어요. 클립보드 관련된 함수를 꼭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형식을 아예 만들겠다. 그럼 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등록해갖고 내 프로그램 간에 복사하는 뭐 독특한 무슨 그런 걸 구현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클립보드 열었으면 그리고 항상 다 닫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는 쪽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클립보드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클립보드를 열기 전에 클립보드 내부에 지금 텍스트 형식을 가진 문자열이 저장돼 있냐 이거예요. 그게 어베일러블하냐. 그러면 이제 열겠다는 거고 아니면 뭐 이제 복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있으면 클립보드 열고 그 다음 똑같은 과정 거치죠. 클립보드 데이터 가져오라 이거예요.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실제로 어디다가 복사하겠죠. 그래서 화면에 어디다가 메모리 딴데 복사한 다음에 이제 반영시켜주고 그 다음에 클립보드 닫고 끝나고. 그러니까 클립보드 읽는 코드는 쓰는 것에 비해서 좀더 간단해요. 그래서 클립보드 데이터에서 인자로는 그 형식. 그러니까 이 형식이 요것과도 같아야 되고 앞서 쓸 때의 형식과도 같아야 돼요. 이걸 따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일일이 등록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IPC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클립보드를 다루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참에 같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함수 이름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오픈 클립보드 함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네, 요 함수를 찾아보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클립보드 functions 하고 쫙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럼 여러분이 뭘 알아놔야 되면 요거
레지스터 클립보드 포맷 하면은 내가 어떤 형식을 주면 그 형식을 등록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이게 지금 예, 요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윈드 멤버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쓰셔도 되고 API 스타일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 편할 대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 얘도 있으니까 클립보드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막 예제도 막다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잘 찾아보시면 샘플 이렇게 하면 막 나오거든요.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뭐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제 책에 있는 예제 보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 편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하면 형식 등록 가능하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